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하는 것이 절대 뜨겁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 지나고 그러면서 실망한 표정을 짓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내려갑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셨지만 이들이 이미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미 예수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닐 거라고 미리 단정해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왔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들과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저들의 대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릅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관원들이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따랐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 어떤 여인들이 이른 아침 새벽에 달려가 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때에 천사를 만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뛰어가서 보니 참으로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안 믿는다는 말씀은 안 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을 때 빨리 믿는 게 복이거든. 더디 믿는 게 불행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했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내려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고 싶었는데 이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유숙하죠. 우리와 함께 유숙합시다. 그래 간청을 해서 아마 모텔에 들어갔는지 여관에 들어갔는지 호텔에 들어갔는지 민박에 들어가셨는지 예수님은 가는 길목에 이 제자들의 숙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시장을 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할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기도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멍청하게 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갑자기 열리면서 아, 이분이 부활의 예수구나.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은 떡을 준 다음에 싹 나가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아까 우리 그 나올 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그들이 옆에도 나도 무척 뜨거웠어. 이 뜨거운 마음이 저들에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똑같이 우리도 그분을 뵀다. 그분을 만났다. 이러한 고백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뜨거운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어디에서 뜨거워져야 되느냐 할때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이들이 뜨거움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저들의 가슴이 뜨겁고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입니다. 가슴이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그 가슴이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목사들이 목회 얘기 뭐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떤 스킬적인 얘기를 할땐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목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절대 목회는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스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그 전에 오래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번역했던 책 가운데 하나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을 일리곤으로 그 번역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로 불려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꿈은 한번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늘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방랑자였고 술 취하고 방종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그 아들은 곱게 주 안에서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그런 생활 때문에 이 아이도
이 어거스틴의 사람도 방종하고 방탕의 생활을 합니다. 이런 방탕의 생활을 하고 있던 어거스틴을 늘 보면서 어머니는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나를 먹이고 있었다. 모유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는 로마에 가서 그의 친구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가 우연히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그 뒤부터 얼마나 거룩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 그의 가슴에 감동을 준 것은 인간의 설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가 바뀌면 그 사람 하나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지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설교가였고 최고의 전도자로 불려지고 있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는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 자기의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스펄전 목사는 목사가 되면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크게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에게 비전과 꿈을 줬던 그 말씀.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볼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신앙의 선배들을 다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 거기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뜨겁게 달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레미야를 전부 다 미쳤다고 그렇게 여겨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밑에 앉아서 픽픽 웃으며 조롱하는 웃음을 띄울 때.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 하나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이나 또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뭐, 당신 지옥에 아주 가장 뜨거운 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예수 마을 교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있는가 보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딱 포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하면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뼛속까지 스며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안할 거야. 내 다시는 이거 안할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런데요,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은 못 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도 못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들은요, 피가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애기들은. 애기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은요, 병난애예요. 애들은 설처됩니다.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설교하는 거다 듣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 있어가지고요, 듣고도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근데 애들은 부산하고 산만한 것 같은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이거요,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때로는 허다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온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방주라고 불려주는 방주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조롱하고 빈축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이사야, 이저 노아는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허다 말다 그런 게 아니야. 말 한마디 들었다고 옆에서 누가 싫은 소리 했다고 폭 꺾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애의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투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슴 뜨거움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슴 뜨거워진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슴을 감동시킨 것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가슴 뜨겁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이라고는 조카도 앞으로 이 소알성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거다. 심판이 불로,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거다. 빨리 피난하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바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근데 옆에 있던 그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이 흥분이 되고 열정을 가져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슴 뜨거워졌던 성경을 풀어줄 때 그제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흥분시키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근데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포로 생활 70년 하고 와서 지쳐 있고 힘들었는데도 성전을 재건하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반대하잖아요. 못하게 회방을 하잖아요. 이게 지연은 됐습니다. 회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연은 됐는데 나중에 백성들도 멈칫멈칫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전 개역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 그랬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저들의 가슴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뜨겁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해라 해라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제자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한 게 얼마나 좋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을이나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학설이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인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줍니까?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같은 분들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잘해줬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 고레스 왕할것 없이 다 그렇게 벨사살 왕도 말이죠. 다 다니엘을 총리로 앉힐 정도로 굉장히 다니엘을 대우해 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고마운 분이야. 도지사까지 앉혀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니까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엇이 자기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불물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인간적인 정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인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줄 때이어야 합니다. 좋은 말도 있고 재미있는 말도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핍박이 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옆에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의 말씀이 있는데도 마귀의 말을 옆에서 하니까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라가 선악과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홀딱 먹어버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단의 말에 휘둘려 버리면 결국에 내가 패망인 거라.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때로는 조롱을 당해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신년의 복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내가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종된 자에게도 주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신년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랬더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식년과 안식년은 주장 안식일은 주장하면서 신년의 사상대로 살지 않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찔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찔림이 되고 증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씀이 탁 내게 오면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멘 내가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나에게 꽉 찔리면 아, 나 오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흥분시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찔림을 당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회로당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회로당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꾸짖을 때 결국에 회로당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수많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도 됩니다. 편안한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줬어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요즘에 이제 되게 시끄러워진 때가 됐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뭐 뽑는다고. 근데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었잖아요. 진박이다,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래서 지금 박 터졌어요? 박살나고 있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도심지에서 굉장히 안 떨어지고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말 한마디만 반대하고 싫어하면 무조건 쳐내버리는 이런 모습들. 세상은 그래. 세상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다 버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 알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지만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지만은 다메섹에서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의 열정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대의 많은 학문이, 그 많은 지식이 당신을 미치게 했다. 그런 조롱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든 정신이 온전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완전히 그의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함몰된 거예요. 포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뜨거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경건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선배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말씀이 믿어지진 않지만 그가 선교로 조지아주로 가지거든요. 미국에. 항상 선교하다 실패해요. 자기 의로움, 자기 주장 논리로다가 하다가 결국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타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웨슬리는. 아, 이러다 죽는가 보고. 아,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막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려 보세요. 겁나죠? 안 납니까? 겁납니다. 아니 그건 고사하고 막 지진이 나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겁나죠. 모든 일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웨슬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옆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데 그의 얼굴들이 겁먹은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상하죠? 똑같이 믿는데 누구는 믿음의 대상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인도해 줄 거다, 보호해 주실 거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편안하고 믿고 있는데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요한 웨슬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올더스케이스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갑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서문,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서문인데 그걸 쭉 읽어나갑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갈 때에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그에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의 일기 속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드에서 나는 말씀을 읽을 때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이제 나는 지금의 상태와 전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알았다. 전에는 가끔 싸웠지만 지금은 항상 싸운다. 뭐냐? 거짓 영과 진실의 영이 싸운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그가 말을 타고 지구를 여러 바퀴를 돈 것처럼 전도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서문에 나타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 고민 속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 까불어져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나를 에워싸버리면 내가 포로가 돼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랬을 때는 낙심과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죠. 원망과 불평만 생기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요즘에 그런 목사도 많아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분들.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써놓은 걸 올려봤는데 참 가슴 뜨겁게 읽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여 예수 믿읍시다.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야. 그분이 쓴 글을 보면서 야, 허울 좋게 그런 분이 많구나. 예수는 믿자. 예수부터 믿자. 바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얼마나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셨는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 개의 피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 나는 믿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분이 설교 제목을 잡아놓고 주보를 만든 겁니다. 주보가 딱 와서 이렇게 놓고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고 그 주보를 참 설교 제목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설교 제목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움이 오면서 자책이 오면서 내 죄를 인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교 제목에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떼굴떼굴 굴르며 울었는지 그 뒤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시작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불을 통해서 자기 가슴이 불이 붙는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애굽 백성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왕의 딸 공주 아들 되는 걸 거절했던 사람이요. 내가 누군데 거길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난 안 가요. 자꾸 머뭇머뭇대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이 문둥이 손이 되게 하고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저의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질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불붙는 걸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떨기 나무가에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는데 이상하게 떨기 나무가 타질 않아. 가까이 가지요. 가까이 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의 가슴을 사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뜨거움을 그에게 줍니다. 저는 이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을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불이라 그렇게 말 동력 움직일 동자 힘력자 누가 모세를 움직였냐? 누가 모세를 애굽으로 나갈 수 있게 했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목사님,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뿌리 붙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다가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나도 전도자가 돼봐야지. 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를 경험해 봐야지. 그래서 나도 기도할 거야. 나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지. 이런 가슴 뜨거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이 든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목사님인데 나이가 엄청 많아. 근데 여자도 나이가 많아.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어때? 그냥 그래요. 이것들이 불이 안 붙어. 몇 번 만나겠는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 내가 보니 사목감으로서 A+다. 내가 보니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A+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목사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 만난 적은 처음이다. 자기는 목회로면서. 그 목사를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냐 목사님이 기가 막히다. 지난주에 가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붕회를 하면서 그 부목사를 눈여겨봤어요. 봤더니 와 정말 기도 열심히 아주 사람이 진실해. 인격 인품이 됐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장가를 이렇게 못 가냐. 그랬더니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냐?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내가 맏아들이로서 그걸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제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니 어떠냐? 아, 이게 대답이 현찬호.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니들 둘 뒀다가는 안 되겠다. 자, 결혼은 올 중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자 이제 상견례 하자. 부모님들 하자. 그리고 하자. 이게요 참 나이 들고 나니까 요거 째고 저거 째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얼마나 따지는 게 많은데 불이 안 붙어. 이게 20대는요 딱 붙으면 휠이 딱 오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중매를 이렇게 해보면 젊은 사람들 중매할 때는 확 붙어요. 이게 붙으려면 난 이제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붙여놔 보면요, 붙는 건지 꺼지는 건지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예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면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어지고 멍청하게 앉아갖고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사한테, 아, 예수 그렇게 믿으려면 딴 교회 가라야. 그랬더니 내가 왜 가요? 갈래, 목사님이 가요. 난 내가 괜히 그 말에다 쫓겨날 뻔했. 그래도 그 속에 불이 있더라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찬송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아멘 해봅시다. 열정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때 말씀이 풀어질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뭐할 때도 쓸데없는 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교재를 중심으로 잘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고 새롭게 변화시켜 놓는 거거든.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영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 가슴도 뜨거워야 되지만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30절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인 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와서 성경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식탁에 앉아서 축사를 할 때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곳 어디였습니까? 식탁이었습니다. 식탁.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식탁을 좋아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도 잘 먹고 어느 집에 가서 잘 드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썼는데 세상을 뜨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21세기의 목회는 먹회다. 먹회. 먹어야 된다.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식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가 식탁이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어느 집은요 밥 먹으면서 싸운다. 밥 먹으면서 싸우는 집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식탁이 뭐냐, 지성소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식사기도 하고 애들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 뭐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왜 늘 부르던 것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고 늘 감사합니다.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식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가 식탁이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식탁의 회복을 외치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식사 문화이다. 부활의 식탁. 예수님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만나느냐 하면 식탁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것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만찬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아가페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 식탁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해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정지하고 거기서 싸움이 되게 하는 식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식탁은 주님이 함께하는 식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식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식탁, 그런 식탁이 여러분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이 밥을 할 때는 하나님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식사기도 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나의 모든 오장육부 사주백체의 모든 병이 다 낫게 하시고 소화될 때에 나에게 힘과 건강이 주어지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식사기도 할 때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는 곳이 식탁이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아, 반찬이 쿡하고 김치밖에 없어. 불평하는 곳에는 주님이 없어요. 아유,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 저분들의 사랑 있고 저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밥을 먹네. 감사하면서 서로 거기서 대화하고 차 한 잔도 나누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커피도 믹스 커피는 잘 먹지 마세요. 오늘인가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크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커피 하루에 2.5잔 이런 뽑아먹는 커피 말고 저런 우리 교회에서 주는 커피 있잖아. 돈 내고 주는 거. 어? 공짜로? 그거를 드시면 2.5잔 정도 마시면요. 대장암이 50% 감소한대요. 특별히 예수마을교회 안에 커피는 그렇답니다. 아마 100%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유익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와서 밑에 가서 물에다 타먹어야 그렇게 되는가? 우리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식탁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곳. 할렐루야. 딱 보는데 그렇게 사랑 많은 아내가 그날따라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날따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날따라 우리 크기가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예수님으로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식탁이 돼야 되는데 딱 밥을 먹던 사탄이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엠마오 도상의 식탁의 두 자리에서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도 과연 우리와 만난 분도 부활하셨어 하고 뭐 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첫째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부활하여 예수님을 목격한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그 성령 받고 저들이 외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까지만 있어요.
목장이나 마을에 가보면 말씀 듣고 나가서 서로 교제해요. 떡을 떼요.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해먹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창세 이래로. 하여튼 마을만 모이면 떡이야, 떡. 그런데 그 뒤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불이 붙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드림마을인가? 아니, 산마을이죠. 드림 산마을인가요? 네. 드림 산마을이 기도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중보기도 사역하는데 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오면 돼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중보 기도팀 앞으로 이 기도 마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불이 확 붙어가는데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온 교우가 같이 기도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뿌린 마을이다. 전도한다. 복음을 뿌리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그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핵심이 되어져서 전체가 같이 움직여져 나가는 거예요. 교육마을이 일어서 교육마을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세운마을이에요. 세운마을을 이루어 나갈 때도 아 교육부 니들만 해 우리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주축을 해서 전 교인들이 우리 같이 사람 세우는 일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핵심 멤버를 가지고 사역이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요. 엠퍼티. 공감. 다 저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운동이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카우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체조다. 사람이 건강하려기 위해서 체조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옛날에 그런 요즘엔 다 에어로빅이지만 체조를. 근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카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체조이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와 기적은 다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마을 교회가 그냥 예배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팀들이 막 생겨나고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 있습니다. 저런 은사 있으면 은사자들이 다 모이면 은사를 제가 다듬어 준다고요. 여러분 가르쳐서 다듬어 주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평소 사역을 얼마든지 할수 있단 말이야.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사랑의 운동.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뭐네것내것 없이 사랑의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우리가 쓰기 좋은 말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네 거요.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니 그런 모습이에요. 딱 경계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제일 앞에가 에듀케이션이에요. 이 엠퍼티에서 이 자를 따서 엠퍼티. 이게 뭐 엠퍼티에서 이는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교육은 뭐냐? 세우는 거예요. 세운 마을. 그 목적이 뭐냐? 우리 마을이 하는 게 뭐냐? 목적이 뭐예요? 세우고 사람을 세우자. 아멘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네, 세우자. 지도자를 세우자. 사랑의 봉사자를 세우자. 인격자를 세우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자. 이런 의미로 세우고. 두 번째 가서 M이라고 하는 말은 미션이에요. 선교. 선교는 뭐예요? 복음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마을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뿌리고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해외에도 뿌리고 국내에도 뿌리고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P는 뭐예요? Praise and pray예요.
피는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이건 뭐냐?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드린 마을 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목적 뒤에 고자가 붙은 건 목적이요. 목적. 드리러 간다. 고 영어죠? 한글로 고지지만 영어로 고 드리러 간다. 동사예요. 동사. 간다. 그 다음에 A죠. A. A는 association이라는 말인데 association이라는 말은 나눔, 연대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 그래서 이건 뭐냐? 나눔 마을이다. 서로 나눠주는 거다. 나눔 마을. 서로 나누고. 오늘 마을 경합대회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 다음에 T는 뭐냐? T. 타바나클인데 성막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성막으로 모든 게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기획위원회라든지 장로님들 그리고 부서장 또각그 디렉터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 전반적인 것을 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타바나클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교회를 하나로 모두도록 한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라고 해서 모두고 타바나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치라는 것은 힐링이라고 하는데 치료, 치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한다. 사람을 살려낸다. 심령도 살려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고 그래서 여기는 살려내는 곳이다. 살린 마을 살리고 해요. 그 다음에 Y는 Youth Culture라고 해서 젊음의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뭐냐? 피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피운다. 그래서 피운 마을. 피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 열심히만 하면 다 좋은데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지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는 하나의 빅토리 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 빅토리 그다음에 버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승리.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좀 여기서 잠깐 안식하자. 안식. 안식을 하자. 버케이션이라는 말은 휴가잖아요. 잠깐 쉬면서 다시 충전해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자. 그래서 빅토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두 개의 단어를 합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는 뭐냐? 사람을 도둔다. 도둑어낸다. 그래가지고 도둑마을. 도둑마을. 도두고. 다시 용기를 도두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신앙을 도두고.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마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 사랑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저 주제에 보면 공감과 존중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겼다. 우리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공감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도 성육신에서 공감하고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런 공감 예수 마을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 디렉터님들이나 목자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식탁을 통해서
먹고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마을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